스테인리스 제품 사시고 연마제 제거한다고 팔 아프게 다크셨던 경험 다 있으실 텐데요. 키친타올에 연마제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보면은 또 안 닦을 순 없잖아요.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장하시고 꼭 따라하세요.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를 2:1 비율로 넣어주시고 꾸덕한 느낌이 날 때까지 잘 섞어주셔야 해요. 그런 다음 수세미로 골고루 문질러주시고 구석진 부분에는 연마제가 많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닦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주방세제로 한 번 더 닦아주신 다음에 물로 한 번 헹궈주세요.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제거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.